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아, 제가 지난주에 날씨 너무 덥다 얘기 드렸잖아요. 네. 더 더워졌어요. 내일이 피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저 오늘 출근하는데 너무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일어나나 쓰러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 더우셨어요? 아니, 저도 이제 오후에 방송 때문에 나오니까 뭐 정신없이 워낙 더워서 뭐 정신 못 차리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날이 더워서 어지러운 것도 있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어지러워요. 아니, 뭐 예상했던 반대.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린 게 환율 분명히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1145원을 찍고 오늘 115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환율이 사실상 저희한테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 환율을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또 지수도 변동성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 둔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당장 하락장은 아닙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 좀 괴롭게 하는 그런 형태의 지수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만일에 뭐 내일 또 안착이 되면 또 상승인데 내일 빠지면 저는 다시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하락장이 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델타 변이가 지금 변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국내도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이번 주 지나면 좀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그냥 제 의학적 분석에 의한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도 많은 분들께서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지? 환율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진짜 이제 시장은 왜 그러는 거야? 많은 고민들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홍프로님께서도 다양한 고민들을 속 시원한 해결책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오늘은 홍프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 갖고 계신 분들 저희에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먼저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6번인데요. 전화 상담하시면 홍프로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을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넉넉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를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은요. 저희가 선물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 언제 어디서든 편한 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홍프로님 비법이 담긴 USB 오늘도 선물로 드릴 예정이죠? 예, 다섯 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뭐 각종 보조 지표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노람톡에서 엊그저께 예언한 게 일단 급락이 두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지표를 볼 수 있는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탑재를 해놨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도 잘 못 나가는 요즘 USB 받으셔서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도 넣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장중 문자 체험권까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의 시장 상황을 알려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꼭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정말 정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7월 20일 종목상담 119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방송을 마치고 난 후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주제는 7월 시장을 빛낼 주도주는 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8시 5분부터 시작하는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참여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하시면 저희의 마스코트 은별 씨 얼굴이 나오고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제가 방을 지금 오픈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대략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 달 이후로 조금 좀 보실 수 있는 중형주를 오늘 하나 공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마감 시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 개파락 출발 후 장중 흐름이 되게 오늘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에서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대략적으로 약보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침에 하락 출발 후에 1시 반에 저가를 이탈하고 다시 한번 더 내렸다가 그리고 나서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반등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3% 빠진 3,232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0.5% 빠진 1,04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또 똑같은 얘기인데 미국 그 전체적인 장기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좀 표현이 나왔고요. 그에 대한 불투명으로 인해서 다우지수 3대 지수가 다 빠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밀렸고 아시아 시장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국제유가 또한 뭐 증산 얘기가 나오지만 또 오늘 마지막 장 끝나고 난 얘기는 향후에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뭐 8월부터는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 WTI 지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7.5% 빠져가지고 최근 들어서 하락폭을 제일 크게 빠진 것 같습니다. 유가도.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상해는 약보합에 끝났고요. 니케이하고 항셍이 하락 마감했는데 지금 일본 지수는 3, 4일 이상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하지만 또 확진자 수도 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이틀 동안 지금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분명히 1,145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돌파를 하고 오늘 1,150원 40전을 찍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약간 불안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다 보니까 개인들도 힘들고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도 수급이 계속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종목들 또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전략적인 시장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관심주 수익 리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5월 3일 날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광명전기가 고가를 갱신하면서 56.8%까지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7월 13일 날 들었던 교촌 FMB가 조금 더 올라서 7.8%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전기 먼저 보겠습니다. 광명전기는 아직도 추세가 꺾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드릴 때는 전기차 관련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은 전력 수요 증가와 원전 쪽에 또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오르면서 일진전기와 전기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4,250원을 종가로 넘어가게 되면은 월봉상 최대 목표가는 아마 4,500원 전후가 될 거로 보여지는데 아직은 종목이 이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일선 기준인 3,900원이 이탈하면 전량 차익으로 보시고 추가로 상승하게 되면 최대 4,500원 이상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교촌 FMB인데요. 지금 기사 나온 게 올해 아마 이 교촌 FMB도 수제 맥주를 배달하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그 상장하고 난 이후에 제가 아마 제시하고서 한번 올라간 이후에 다시 재차 드린 건데 현재 구간에서는 윗방향으로 22,500원대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 자리만 돌파하게 되면은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일단 장이 떨어지면서 개파락 이후에 종가는 일단 플러스 마감 봉으로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1.6% 빠졌습니다. 그래서 위로
2만 2천 원 다시 넘게 되면은 저는 2만 3천 원 부근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시란 말씀 드리고요.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20선 구간은 다시 한번 관심 가지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관심주 리뷰를 해드렸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께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어제 후성이 조정 구간이 들어갈 거라고 정해체험방에서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오시면 제가 이틀 전에는 카카오가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카카오 보유자분들은 좀 비중 관련하시던가 아니면 매수가 높은 분들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이틀 연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오시면 지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안내를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 종목 바로 진행하기 전에 채널 고정. 예, 문자 보내주신 분들 먼저 인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3636님이 홍프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0089님께서 코스모화학. 최근에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전기차가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9180님이, 예, 건강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예. 그리고 0628님이 일진 머티리얼즈. 전기차 중에 일진 머티리얼이 좀 덜 오르긴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7716님이 KMW. 약간 지금 꽤 괴로운 종목이죠. 좀 이따가 제가 시간 되면 그 부분은 따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자 상담 먼저 하겠습니다. 9628님의 올릭스. 예. 48,800원 비중 15% 너무 걱정돼서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 올릭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바이오 쪽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멋대로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이 있을 때가 있고 바이오가 전체 섹터가 움직일 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때 한번 상당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데 플랫폼 기반으로 치료제로 하는 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저희가 볼 때 이렇게 뭐 연구를 하는데 플랫폼은 일정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걸 수정하면서 향후에 실패율을 좀 낮추면서 하는 걸 플랫폼으로 하는 요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그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제표상은 현재 뭐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아주 미진하고 그리고 임상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목 흐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시청자님 매수가가 48,800원이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자리로 보시면 최근에 5만 2천 원대 올랐을 때 사실 1차 매도 가격은 온 겁니다. 차트 보시면은 5만 2천 원이 직전 고점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3일 동안 돌파를 못하니까 조정이 나온 거고요. 최근 지수와 맞물려서 다시 조정이 나온 부분이니까 조금은 지켜보시란 말씀 드리고 지금 구간에서 시청자님 매수가가 넘어가야 상방향으로 바뀌고 52,500원대가 돌파하면 저는 윗방향의 목표가를 55,000원대 이상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하단 구간에서는 이렇게 바이오를 할 때는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면 48,500원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안 할 걸로 생각하시면 42,000원 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워낙 지수 대비로 보게 되면 단기 급등하고 바로 밀린 거라서
반등이 나왔을 때 48,500원대 돌파로 위 상단을 최대 55,500원, 56,000원대 설정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628님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을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저희한테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0089님의 예, 코스모학 11,841원 비중 8% 앞으로 전망 궁금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코스모 화학보다는 코스모 신소재가 좋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소재 쪽에서 양극재나 음극재 쪽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세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향후에 공장 증설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맞물려 있고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편승해서 상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이산화 티타늄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화학주들이 괜찮게 올라왔고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아마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면 괜찮을 거로 봅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는데 작년 매출하고 흑자 전환은 했지만 매출이 500억 이상 줄은 부분 때문에 올해 만약에 현재 수준으로 매출이 유지가 된다면 전전년도의 매출을 다시 회복을 될 것 같고요. 주가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위치에서 1차 상승을 14,000원까지 한 이후에 등락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가 위에 소폭 수익 구간이신데 잠깐 차트를 보시면 월봉상 지금 수렴 구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대시세를 나온 이후에 조종이 나오고 다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수렴이 나중에 끝나게 되면은 저는 조금 시간 두고 보신다면 15,000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하나 조건이 단기적으로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분기 실적 이후 그 전후로 해서 움직이니까 8월 15일 그러니까 그 전후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위로 상승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13,500원대를 설정해 드리고요. 만일에 위로 돌파하게 되면은 14,400원이 아니고 15,000원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로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아침 흐름 이후에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1,800원이 지지권입니다. 하필이면 또 21선 가격이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 두고 보신다면 2분기 실적 확인하시면서 최대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설정해드리고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11,300원 이탈하게 되면 종목이 조종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089님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화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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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상태가 지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인사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BH4546님, 예, 21,400원 20%, 예, 연결됐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아닌데요. 전화 연결이 돼서 전화를 드린 건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번호 몇 번이세요, 선생님? 3723입니다. 예, 어떤 종목이시죠? SK 케미칼입니다. 어떤 케미칼이요? SK 케미칼이요? 예. 예, 일단 매수가 얼마세요? 34만 3천 원입니다. 예, 그리고 비중은 몇 프로세요? 비중은 30%예요. 일단은 SK 케미칼이 지금 2018년에 백신 사업 쪽에 효율이나 뭐 이게 원래 지금 바이오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케미칼 사업부 두 개로 나뉩니다. 근데 시청자님 이게 계속 상승할 거로 생각하셨나요, 혹시? 예,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을 했죠. 예. 그러면 이 회사에 크나큰 하나의 무기가 하나 빠져나간 거 아닐까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제가 좀 줄이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는 사실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은 부분도 있는데 40만 원 이상 갔을 때 44만 원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일부러 그거는 인식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하면서 일단 재료는 노출이 된 겁니다. 그 기존의 그 부분과 여러 가지 위탁 생산이 회사에 어느 정도 이슈가 됐는데 문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삼중 천장형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나오고요. 사실 지금 중요한 거는 고폴리 관련해서 앞으로 좀 7월에 공장에서 증설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올해 아마 7만 톤이 더 증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정이 나왔으면 지금 구간에서 위로 28만 원이 안착이 되면 상승 전환이 될 거예요, 시청자님. 근데 당장 괴롭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제가 보는 가격대 최대 목표가는 시청자님이 시간 두신다면 저는 35만 원까지는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렴이 지금 4개월째 들어가는데 8월 달에 기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증설 관련해서 회사들이 증설을 하는 이유는 그 물건에 대해서 앞으로 매출이 더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기사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시청자님. 그래서 28만 원이 안착이 되면 30만 원이 당연히 저항이 될 거고 일단 35만 원까지는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예, 됩니다. 예, 지금은 손절할 자리는 아니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좀 예. 시간 두고 보시란 말씀 드릴게요. 예. 네, 은별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35만 원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35만 원 돌파!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시원하게 돌파하기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운을 내실 만한 아메리카노 한 잔, 커피 한 잔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선물은 문자로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나는 홍프로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세한 전략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56번으로 상담 신청 접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문자 상담은요, 샵 3772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문자인데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상담 역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 문자도 보내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주식시장 대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적인 틀을 잘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매도의 신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 오늘도 저희가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다섯 분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 공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 나는 차트를 조금 더 현명하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지금 바로 USB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장중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선물을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가장 중요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전화 상황이 조금 안 좋아갖고 저기 했었는데 예, 바로 상담 잘 해드렸고요. 어차피 대형주 쪽에서는 사실 좀 시간을 둬야 될 종목들입니다. 전체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코로나 때 올라간 종목 중에 이슈나 그런 부분이 재료 소모이 된 부분은 항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좀 기간을 두고 조정 기간이 6, 7개월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켜보시고 또 하나 공장 증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향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 또 하반기 또 어떻게 보면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알려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 상담하기 전에 노란톡에서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뭐 오시면은 지수 얘기도 해드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 조합 같은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큰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변동 사항이나 새로운 뉴스나 그런 부분은 다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추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0094님의 동방 매수가 6,734원 비중 15%. 예, 홍프로님 항상 보기만 하면서 응원하다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동방은 제가 아마 방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동방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쿠팡 관련주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쿠팡 나스닥 상장하는 그 부분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동방이 회사도 되게 매출도 괜찮고 한데 문제는 새벽 배송이나 신선식품 쪽에 이슈가 다시 코로나 때문에 될 수는 있고요. 이 회사가 항만이나 물류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인데요. 육상이나 해상 운송 등 여러 가지 뭐 운송 업체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매출이나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연매출이 거의 6천억에서 5천억대 육박하고 영업이익도 200억 이상 나오는 회사입니다. 단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자체가 지금 하단 2천원에서 위로 13,000원을 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나올 거고요. 제 거 지표에 바닥 신호는 뜨곤 있는데 위로 올라갔을 때 제가 이거는 노란톡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로 급등이 안 나오면 7,600원에 걸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올라갔을 때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 돌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등락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하단이 5,9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직전 저점에 가격을 조금 제가 변경하겠습니다. 하단이 5,950원대 지지권이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7,100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1차 상승 때 거래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크게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한 8,300원대까지 보시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중요한 가격대는 21선 돌파 이후 부분 그리고 5일선에서 어떻게 각을 세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위로 좀 강세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7,100원대 이상이 갔을 때 7,600원이 돌파하면 저는 8,000원 이상을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5,950원이 이탈하면 종목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094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네 번째 종목, 4140님의 텔레칩스 21,400원 20% 장기로 봐야 될지 고민입니다. 텔레칩스가 사실 종목은 나쁘진 않았는데 최근의 모습이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 보여지고요. 텔레칩스는 원래 시청자님께서 약간은 추격성으로 매수를 하신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외국 쪽에 자율주행이나 그런 쪽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에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럽에서 아마 인증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재무제표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흑전으로 나오는데요. 2분기 넘어서 만약에 2분기까지 흑전이 나오게 되면 3분기부터 성장세로 나오는 리서치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높은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손절할 거 아니면 어차피 장기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로 올라갔을 때 보시면 왜 그러냐면
월봉상 주가가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하단에 7,500원에서 2만 원을 갔으니까 당연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겹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21선 안착을 해야 됩니다. 저점으로 하단 부근에 손절하실 게 아니면 위로 올라갔을 때 18,500원이 안착되게 되면은 전 상방향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자 목표가를 상단에 지금 2만 500원이 아마 저항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2만 500원, 2만 원대인데요. 이 가격대가 돌파하면 매수까지만 지금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비중 추가하시란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리고 돌파하게 되면 2만 2천원대 요 구간이 1차 목표가가 되고, 만약에 여기서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최종 목표가는 2만 3,500원, 단 2개월 이상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이슈 쪽이 지금 섹터가 아직은 테마나 그런 부분이 약하고,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란톡에서는 제가 인포뱅크만 본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자율주행 종목들이 대다수가 조종기,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로 이슈가 된다고 해도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파운드리 쪽으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궤도권으로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18,500원 넘어갔을 때 제가 제시한 가격으로 대응하시고요. 하단에 16,500원은 안 깨는 게 좋습니다. 가격 조정을 해서 제가 하단 가격을 일단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대로 대응하시고요. 4140님께는 저희가 커피 세트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저희한테 확인 문자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돼서 다음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매매 어떠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죠, 종목이, 시청자님? 제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이시죠? 네, 알테오젠 매수가 94,000원에 20%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알고 사셨나요? 어떠세요? 바이오라서 사신 거예요? 아, 바이오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신개발하는 게 또 여러 종목 있는 것 같아서 재무제표 들어가니까 또 수익 나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좀 높은 가격에 잡았나요? 수익 났는데 안 파셨죠? 아, 네네. 좀 올라갔을 때 안 팔았어요. 이게 이 종목이 지금 10만 원 근처 갔다 떨어졌죠, 시청자님? 네. 아까랑 비슷한데 고유 플랫폼 기술로 승부하는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생산 회사고요. 이머징 마켓을 타겟으로, 그러니까 뭐 인도나 약간 좀 개발도상국에도 지금 진출돼 있고, 또 하나 아일리아랑 허셉틴이라고, 그게 네.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제일 가장 크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종목 중에 지금 올해 1월 달에 인타스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에다가 네. 일단은 라이센스 계약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하게 되면 돈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장 큰 내용 두 개를 알려드릴게요. 허셉틴 네.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중국은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잖아요, 시청자님. 황반 변성이라고, 습성 한방 변성이라고, 저희가 그 눈 안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글로벌 임상을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임상이 6개가 있긴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임팩트 있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시청자님 매수가가 나쁜 건 아닌데 10만 네. 원을 아마 돌파할 걸 기대를 하셨잖아요. 네네. 10만 원을 근데 세력들이 당연히 안 보내겠죠. 개인들이 거기서 빠져나갈 걸 아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렴하는 구간이 좀 필요하고요. 위치상은 네. 위로 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9만 2천원대 안착이 되면 상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10만 원이 1차 목표가, 그리고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윗방향에 상단이 10만 6천원대가 있긴 한데, 이 자리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 종목이 급격히 떨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계속 지그재그로 움직일 건데 비중은 더 이상 추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 지금 하락 채널에서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오늘 약간 이탈이 됐어요, 며칠 전부터. 그래서
조금 흔들 수는 있겠지만 최종 목표가는 제가 11만 원대 전후를 말씀을 드리는데 단 여기서 하단에 61선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오늘 종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은 추가는 일단 하지 마세요. 시청자님 아셨죠? 네네.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임상이 나와야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꼭 체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거는 조금 속 시원히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네. 목소리 됐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목소리가 밝으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약 바이오즈를 매수하신 만큼 아무래도 임상 성공이 중요하겠죠? 임상 성공 네 글자 힘차게 외쳐주시면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임상 성공! 아자!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상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돌림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상자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상자님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을 네? 한번 더 돌리겠는데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꼭 가위바위보를 이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주먹 네? 가위 보중의 하나를 힘차게 외쳐주시면 돼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 아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1만 원 시원하게 돌파하리라고 진심으로 믿고 저도 기원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상담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뇌 종목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건당 100원의 문자고요.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으신 다음에 올려주시기를 바랄게요. 문자 상담은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요 종목 상담만 진행할 �뿐만 아니라 홍프로님의 비법 또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섯 분 선정을 해서 USB를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홍프로 세 글자 넣어서 USB 신청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바로 문자 유튜브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제시카님의 롯데손해보험 2053원 비중 15%.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물타기하다 비중만 늘리고 계속 떨어지네요.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예,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리 상승 인상 관련 주와 또 하나는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롯데그룹 내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이 종목이 금리 인상 부분도 있겠지만 보험료 인상 부분도 하나 겹칩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1차적으로 상승한 부분 때문에 아마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타리를 하실 거면 종목이 반등에 나올 때 하십시오. 가격이 낮아지는데 물타기를 한다? 예, 그 부분은 좀 공부를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선 2평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가격 기준으로 봐도 현재 주가 자체가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11선까지 안착, 종가로 안착, 21선 붙일 때 물타기를 하시거나 분할 매수를 하시면 주가가 낮아도 그렇게 겁나지 않습니다. 물타기는 분할 매수는 기본적으로 그 종목을 어떻게 타겟팅하느냐에 따라 달렸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시청자님 매수가가 사실 2053원이면 그렇게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1970원대가 올라오면 아마 상승 방향이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재 구간이라면 관심 가질 가격이라고 봅니다. 왜냐? 데드크로스 나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 부분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것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응할 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 일단 1900원대 후반권이 안착되게 되면은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높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200원을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저는 이 종목은 2400원대까지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 알게 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하단에 직전 저점 자리의 대량 거래량 근처 부근인 1850원대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탈 안 하고 21선 안착하게 되면 노란톡에 와서 다시 상담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방건영님의 재룡전기, 예. 15,000원 비중 10% 오래 들고 있는데 매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룡전기가 15,000원이면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몇 년 전 가격 같은데, 대북 이슈 있을 때 움직이죠. 그래서 원래 재룡전기가 변압기 개폐기 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른 대북 송전주에 비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ESS 수요 확대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맞물리고 재룡전기 쪽도 그렇게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 종목이 재룡전기와 재룡산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금일 날짜로 1130억, 매출을 잠깐 보겠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하단의 매출로 보게 되면 종목이 지금 전체 연결 매출이 400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괜찮은데 저평가 종목은 아니란 말씀드리고 매출 성장도 안 되고 계속 멈춰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 위치상은 지금 저는 월봉을 보니까 예전 고점 자리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량 상승이 나오게 되면 조정을 깊게 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청자님이 어차피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거의 4년째인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최종 목표가는 저는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 대략적으로 11,000원 정도까지는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 관점이기 때문에 위로 8,000원이 돌파가 돼야 되겠죠. 지금 위치에서 어차피 4,000원대 초반 갔을 때도 손절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이 뭐 매수가를 간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만약에 주봉이나 월봉 상단에 8,000원이 돌파하게 되면 일단은 최대 목표가를 10,000원에서 11,000원 구간을 보시란 말씀 드리고 뭐 손절가는 제시해봐야 의미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위로 올라갔을 때 8,000원 돌파를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 가져오시면 어차피 지금 당장은 종목이 막 급등하고 그런 부분 아니고 대북하고 또 어느 정도 또 친화 정책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크게 뭐 내용이 달라질 게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부분이 너무 급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담을 해드렸고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상담까지 해드렸고요. 일단 뭐 오늘 약간 방송이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전화 연결 첫 번째가 좀 어그러지면서 좀 그렇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관심 종목 바로 공개 전에 채널 고정.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제가 나오면 하락장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도 잠깐 우스갯소리로 노란톡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종목 공개한 것 중에 KG 이니시스가 3% 이상은 났습니다. 근데 아직은 시작도 안 해서 제가 오늘 리뷰는 안 했고요. 조금은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후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마이너스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단에 갔을 때 일부러 제가 사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13,000원대 이상이면 사실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 이상 매수가는 어차피 드린 적도 없고 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노란톡으로 오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주는 지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좀 없던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종목은 아바코입니다. 아바카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에 태양전지 제조 쪽 관련 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원천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진공 흡착 장비로 해서 뭐 착공법이라는데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으로 LCD 스티퍼라는 기술 장비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바코 같은 경우는 또 태양전지 쪽 관련 제조업체에도 진출이 돼 있고 또 하나 진공이나 방막 증착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래 제일 유명한 종목이 진공 쪽은 에르트 베큐입니다. 근데 아바코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최근에 아마 전기차 쪽에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아마 지금 그 전고체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가 현재 한농화성, CSS, CIS 그리고 테이펙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지금 없는데 전고체는 어차피 그 기술 개발하는데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주가로 보게 되면 금일 50원 하락한 0.37% 빠졌습니다. 그래서 13,350원이고 현재 구간 차트로 보시게 되면 13,000원부터 13,350원까지를 매수가로 보시고요. 위로 상승했을 때 1차 목표가를 15,0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5,000원 구간에서 추가로 가게 되면 17,000원까지 가능한데 잠깐 보시면 월봉상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런 자리 올라간 자리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조정 구간이 5개월입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보시게 되면 이평선 수렴이 지금 거의 두 달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분할로 여러분께서 보시고 최대 목표가를 일단 17,000원대까지 올려드리긴 하는데 이거야 제가 뭐 추가로 상승했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이 2분기 만약에 실적이 더 나오게 되면 뭐 크게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일단 현재 구간에서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일단 보시란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다시 찾아뵀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여러분을 모시고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오시면 제가 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마이너스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면 저는 제가 아는 내용은 전부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노란톡에서는 제가 삼성전자 지지 가격을 찍어드렸는데 그 가격대가 아마 오늘 지지받고 약간 상승을 했는데 2, 3일 정도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보실 때 조금 지금은 전략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고요. 마무리 인사는 은별 씨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유익하고 알찬 시간 보내셨나요? 오늘도 USB 신청해 주신 분들 계셨는데요.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USB 당첨자분들은 어느 분께서 되셨을까요? 지금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USB 당첨자분들 발표를 했고요. 아, 내가 당첨됐다.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나다. 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소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홍프로님과 함께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짧으셨다면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는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은 저녁 6시에 만나뵙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